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이스튜디오 가지고 다시 한번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한 5분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몸이 시판에 약간 책상에 들어온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즉시 조정에 가서 이렇게 맞춰 보게 되고, 이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책상을 약간 변하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다 우리 아이스튜디오에는 트랙리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특허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도용하는 회사들은 이제 단호한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서 보든 비미오를 보든 유스튜브를 통해서 보든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장치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고, 그대로 여러분이 스카이프를 해서 제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컨퍼런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칠판도 스튜디오에서도 이제는 방송 개념이 이제 가볍게 가셔야 됩니다. 가격도 사용법도 쉽게 가게 되는 그러한 스마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5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혁명이다, 프레젠테이션 혁명이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이 정말 아무 오퍼레이터 없이 혼자서 이런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혁명이고, 지금 저는 이렇게 조그만 책상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스마트 강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제가 그 베를린에서 이렇게 쇼장에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런 그 선생님을 모시고 프레젠테이션 한 것을 실시간으로 녹화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든 프레젠테이션 장치는 스튜디오를 공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새로운 특허 크로미디오라고 현장에서 15분이면 다 설치되는 장치로 만들고, 또 콘솔 데스크를 그냥 이렇게 저희가 다 현장에 30분이면 설치를 해서 카메라서부터 모든 것을 설치하는데 불과 30분, 길으면 1시간 정도 안에 어느 곳이나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방송국,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개발해서 이제 스튜디오 공사, 폼 잡고 뭐하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다 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방문자들하고 앉아서 편안하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유튜브에 다 지금 여러분이 리오킴, 유튜브의 리오킴 채널을 보시면 수도 없는 수백 편의 비디오가 바로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화질 그대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현장 장면을 지금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 배경에다가 월에다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러한 월을 바꿔서 그림 한 장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분위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이렇게 바닥을 바꾸게 되면 그 분위기가 또 다르게 변하게 되고, 그 배경에다가 한번 그 현란한 그림을 넣어서 바꾸고서 그 월을 트랜스페런시라고 하는 소위 그 투명도를 변화시켜주면 이렇게 느낌을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내용을 그 가지고 이제 이 좌측에 있는 즉 아이스튜디오라고 쓰고 여기 다림이라고 한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역시 만약에
그 이쪽에 있는 부분을 새로운 아이 스튜디오라는 걸 바꿔주고 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다림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즉시 그 그림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그 환경을 다 실시간으로 지금 레코딩 하면서 제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국은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스튜디오에 세트를 고쳐 넣어서 되는데 지금 다림이 새로이 만드는 특허 기술은 이런 데코레이션을 따로 여러분들 직접 바꾸어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 장식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또 그런 장식들의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내용의 환경 그런 스튜디오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강의를 만드는 이러한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저는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자유롭게 다림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새로운 기술 즉 이 장비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여러분이 이 장치를 가지고 그동안 노트북을 가지고 프로젝터에 보이고 강연하던 그 프로젝터 스크린이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강의가 되게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면서 강의를 하는 강의장치다. 아이스튜디오는 강의장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게 되고 또 미리 녹화된 비디오를 하면 여러분이 보는 비디오처럼 그냥 현장 프레젠트에서 노트북에서 출시가 발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카이프를 가지고 즉시 전세계 누구에게나 여러분 폰으로나 여러분 스마트 장치로 양방향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치다. 그래서 스카이프 장치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만든 강의는 즉시 유튜브에 라이브로 혹은 레코드된 비디오가 돼서 다시 이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방송과 또 온디맨드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것과 양방향 스카이프 화상회의와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장치로 저희는 이 장비를 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교실 여러분이 있는 작은 공간은 새로운 스마트 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교실을 가지고 스마트 발표를 하는 즉 어느 공간에서나 여러분 사무실이나 교실이 이제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